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원파의 전략과 박진영의 예술론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목차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파의 전략 옵스큐어란티즘을 다루고, 둘째, 구원파에 대한 이단 규정의 역사를 간략하게 다룹니다. 셋째, JYP 박진영의 예수님에 대한 진술을 다룹니다. 구원파의 전략을 저는 옵스큐어란티즘으로 봅니다. 옵스큐어란티즘, 형용사 옵스큐어란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계몽을 반대하는 이라는 형용사 혹은 계몽 반대주의자를 의미합니다. 동사 옵스큐어라는 영어 단어에서 옵스큐어란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옵스큐어란트를 명사로 쓰면 confound,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고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 갈피를 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죠. 또 다른 말로는 지식, 지혜의 증진을 도모하거나 질문을 내서 어떤 뜻을 명확하게 알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명료하고 명쾌하게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옵스큐어란티즘 이런 식으로 쓰면 우민정책, 우민화정책, 그래서 몽매주의, 무지몽매주의. 옵스큐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모호한, 불분명한, 알기 어려운, 어슴프레에서 불분명한, 애매모호한, 단어의 원리와 개념을 명확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여 결국 그 말을 듣거나 그 행동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헷갈린다라고 하는 건,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다는 건, 그런 작업이 걸린 사람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옵스큐어란트 혹은 옵스큐어란티스트가 시도하는 건 저 사람이 정확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정답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게 네 가지가 섞여 들어갑니다.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무지를 이용하여 지적 오류, 판단 오류를 일으키도록 만드는 정책 혹은 수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개념 정의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용어를 써서 상대방이 아, 이런 뜻으로 이 말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즈음 슬며시 말하는 사람이, 즉 옵스큐어란트가 그 개념이나 정의, 내용을 슬며시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나 개념, 정의가 바꿔치기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 대상자는 자기가 생각한 것이 확증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죠. 이런 수법을 고도로 잘 쓰는 사람은 암시만 합니다. 암시를 명시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 바꾸기까지 합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잡아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 바꾸기는 어디까지 가냐면, 나도 틀릴 가능성이 있어. 나 분명히 말했다. 나도 틀릴 가능성이 있어. 근데 나도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거 확실해. 그래놓고 나중에 내가 틀렸어. 미안해. 이 사람은 말만 바꾸는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결국은 난 속았다 하지만 옵스큐어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난 속인 적 없어. 나는 정직했어. 그때 정직할 뿐이야. 난 속인 적 없어. 네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리고 네가 책임지고 결정해서 나보고 이거 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손해가 났네. 근데 내가 이 손해를 책임지고 보상해 준다는 말을 한 적이 있나?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지와 애매함, 말을 뒤섞기, 말 바꾸기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 전략이 옵스큐어란티즘이에요. 근데 이 용어가 계몽을 반대하고 문명화를 반대하고 하는 사회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이 용어를 어디서 봤냐? 성경 해석학에서 봤습니다. 해석학의 역사, 그리고 성경 해석에 관련된 논쟁의
이런 전술 전략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사법을 연구를 해보면, 그리고 논리학에서 오류론을 공부를 해보면 이 기법이 나옵니다. 같은 성경 구절이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그 원래 문맥에서 사용된 의도가 무언지를 밝히지 않으면, 슬며시 던져놓으면 익숙히 알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듣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개념으로 그 문장, 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본래 성경 의도하고는 다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원 출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더스루슨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을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압축하여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로 이런 식으로 압축을 했을 때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히 뭐냐를 알려면 요한복음 8장 전체의 그 흐름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서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을 관통하여서 나아갈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제안을 해야 돼요. 이렇게 명확한 글을 가져다가 애매하게 말을 해서 상대방이 착각하게 만드는 게 옵스큐란티즘입니다. 왜이 옵스큐란티즘이 중요한가? 구원파가 이단으로 결정된 그 역사를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예장통합에서는 1983년에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통합총회에서요. 그 다음에 92년에 다시 한번 했고, 그리고 한기총에서는 92년에, 예장합동회에서는 98년에 차례차례, 그리고 차례차례라기보다는 거듭해서 계속해서 이단으로 규정한 겁니다. 여기서 1983년이라고 할 때에는 교단마다 왜 이렇게 달라? 라고 할 때, 이단 규정일 경우에는 정통 교단, 정통파 교단들 가운데 한 군데에서만이라도 이단으로 규정할 때, 그 규정할 때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석과 실력에 의하여 신뢰성이 있으면 정통파에 속하는 모든 교단에서 그거를 감안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각 다른 교단에서도 이거 우리도 이거를 분명히 총회에서 결을 해야겠다. 왜? 우리 교단, 교회들 가운데서도 자꾸 이게 헷갈리고 있으니 우리 교단도 분명히 이단 규정을 해서 교단의 교인들, 목사들에게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서 사이비니, 이단이니, 이단 사이비 집단이니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이 용어를 통일시키자라고 하는 게 2004년도에 와서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똑같은데 이단이 뭐지? 사이비는 뭐지? 헷갈리니까 건전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 용어를 통일하자. 본질이 바뀐 게 아니고 이 결정을 할때 실수했던 게 아닌 거예요. 1980년대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권신찬 유병언의 구원파가 문제가 있다, 이단이다 이렇게 했으니 구원파의 특징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한 교회를 제가 전혀 모르는 교회를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자, 이렇게 해시태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구원파의 특징 딱 정리가 된 거예요. 80년대서부터 완벽하게 파악이 된 거예요. 이미 80년대서부터 이단이다, 이단 사이비다, 이단 사이비 집단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혔고 정확하게 분류가 되며 정확하게 특징들이 열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 신문이라든가 전문가가 구원파에 대해서, 구원파의 원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특강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바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리가 구원파 이단이니까 나는 구원파예요라고 나올까? 내가 가진 원리가 구원파하고 똑같고 이미 구원파가 아니냐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가 어떤 세미나를 하면서 그 원리들을 제시할 때, 나이 원리 구원파라는 거 나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겠어요? 기본적으로 난 구원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구원파와 똑같이 설명하면은 빼도 박도 못한 구원파예요. 그 낙인이 이제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낙인이 찍힌 그것을 벗겨내려고 지금도
권신찬 유병언 계열, 거기서 갈라져 나온 박옥수 이호환 계열에서 계속해서 권신찬은 이단이 아니다. 구원판 이단이 아니다.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걸 계속 싸우는데 이 낙인을 벗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알아요. 알면서도 싸워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왜? 자기 추종자들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우리 이단 맞아요라는 순간 이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아무도 안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추종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단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을 해야 되는데 이미 완벽하게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정면 돌파는 불가능한 건데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깨지더라도 계속 정면 돌파를 하지만 우회 전술도 써야 돼요. 우회 전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옵스큐어란티즘인 거예요. 정동수 목사가 지금까지 써왔던 방법이고 이번에는 JYP 박진영이 그거를 차용해서 과감하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파쇄하는 방법은 원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을 일일이 따져보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기가 어렵도록 만드는 게 정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통인 것과 정통이 아닌 것 이렇게 분류하는 수가 있어요. 정통교회, 정통이 아닌 교회. 그런데 여러분, 정통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확하게 맞췄다. 정확한 가르침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이해했다. 이게 정통교회인 거예요. 정통. 그럼 정통이 아닌 건 뭐예요? 무언가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정통을 따질 때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원리에 합당한 개념, 그 원리를 온전히 잘 지켜서 그것에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정통교회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그 오류가 있으니까 이건 정통이 아니냐? 아닌 거예요. 본질적인 교리, 정통 교리라고 하는 그 교리에서 하자가 없어야 되고, 정확하게 성경적이고, 정확하게 정통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대로를 가르치는데, 다른 것들도 정통교회가 하는 것처럼 해 하고,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목사나 신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착오를 일으켜서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정통교회도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똑같은 오류가 이단교회에도 있고 정통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할 때, 정통교회는 사실은 열려 있어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정통교회는 폐쇄되어 있어서 지들끼리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통교단을 한번 교단을 생각해 봐요. 한국에 수백 개가 넘는 장로교단들, 그리고 침례교단, 그리고 성결교단, 그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 그 다음에 감리교단, 이 교단 정통이잖아요. 여기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데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논쟁하다가 그 뿌리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 확인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부분은 잘 아는데 어느 부분은 잘 몰라서 오류를 일으켰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렸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틀렸는데?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아닌데? 그러면 이 목사님하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 돼. 그러면 다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또 신학교를 찾아가서 그 자료를 찾아보고 아 우리 목사님 틀렸구나 라고 했을 때아 목사님 다른 신학교 교수님이 목사님 가르친 거 틀렸대요. 그러면 틀렸나? 아이 창피하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개방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건 비정통은 엄밀하게 보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정통 교리를 정통으로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투명적인 것에서 틀렸고 그 틀린 거를 고집을 해요. 폐쇄시킵니다. 추종자들을. 다른 사람 말 듣지 마.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다 마귀가 옆에서 농간을 부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만 오라.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는 없어. 만개 교회 중에 하나? 한 다섯 개나 있을까? 없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 보지 마. 다른 성경은 치명적인 거야. 뭐, 그거 있고 구원받을 수는 있지. 근데 성경 똑바로 알으려면 그거 보면 안 돼. 이거 봐야 돼. 즉,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너는 내가 너 사랑하는 건 알지?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헌신하는 것도 알지? 그래 내가 잘못할 수가 있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되지. 다른 사람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나처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담임 목사 이 사람이 이 정통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길들이기를 하고 안목을 차단하여서 다른 걸 못 보게 하고 있나? 진리를 똑바로 보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자기를 넘어서도록 허용하고 있나? 원래 정통교회는 이겁니다. 그래서 개방구조예요. 정말 그렇게 고집을 해? 그럼 한번 해봐. 틀렸으면 틀렸다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는 되돌아와야 돼. 틀린 것을 알았으면 되돌아와야 돼. 자, 이걸 해보니까 이거 안 되지. 개념을 따져봐.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이 개념이 잘못된 거니까 이거 고쳐야 되잖아. 그럼 다시 성경 볼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게 맞잖아.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아주고 바른 길을 잡아주는 게 정통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정통교리를 정통으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삼위일체예요. 4세기 초에서 4세기 말. 이 100년 동안에 4대 교회 회의, 당시 전세계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무수히 회의를 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완성한 겁니다. 정통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이에요. 삼위일체는 셋이요 하나고 하나가 셋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 얘기는 이건 신비로운 거야 하면서 5분 10분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받아들여. 이걸 받아들이면 정통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것이며 그 하나님의 본성을 논하는 때에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무엇이며 경륜적 삼위일체는 무엇이며 그러면서 여기에 부과되고 반드시 따라와야 될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무엇이며 이 근본 속성, 본질적 속성에서 비본질적인 다른 속성들이 덧붙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 무지무지 복잡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배우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게 무한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 다음에 완전하시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파악을 하는 게 이 삼위일체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와 더불어 그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제1격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담아서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중보자라는 용어입니다. 중보자라는 개념은 중재한다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체이신, 신적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인 인격체인 사람이 결합이 되면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에는 두 인격체인데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과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신성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성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신성과 인성. 이럴 때에는 성질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인격체. 사람이라는 인격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그 본성, 이 두 본성이 결합한 하나의 인격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완전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여기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에 하자가 생겼을 때
그걸 이단이라고 하고, 이거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정통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가장 간략하게 압축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서 카톨릭의 징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내용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압축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4세기 때에 정통신조를 만들어낸 그 초대교회의 신조들의 그 내용을 일반 신자들도 알기 쉽게 그 항목을 압축하고 정리해서 콤마를 찍을지 마침표를 찍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세심하게 생각하고 수백 년에 걸쳐서 검증을 하여 최종적으로 완성체를 만들어낸 8세기 때의 그 사도신경이 바로 이 정통교리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항목이라든가 한 줄이라도 변질시키면 그건 비정통이 되는 거며, 그 변질시킨 것의 내용이 애매한 거나 어쩌면 허용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이 아닌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 논쟁에서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할 때, 존재론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이라고 하는 이 신조에 부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다음 네 가지에 걸리면 안 돼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이 아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수단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지금 정통교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피조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것처럼 설명을 하면 안 돼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기 때문에 종속적 존재도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구속받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물로 자기를 내어놓았어요. 그거를 생각하면 수단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신학이 이제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반적 사고를 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 제물이 맞잖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는 뭐를 무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의 결합체라는 점에서,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한 이 진술에 이 내용이 납득이 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처럼 얘기한 사람이 아리우스인 거예요. 그 아리우스의 스승이 예수를 수단이라고 썼어요. 이 수단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데, 인간, 보통 인간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사람을 구원받는 수단으로 썼고, 우리도 믿어서 그를 수단으로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1, 2, 3번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피조물.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똑같다. 우리가 죄인이면 예수도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면 나사렛 예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도 보통 청년이고 보통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신격화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리우스입니다. 그리고 아리우스 파의 입장인 거예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 되었다.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단입니다.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네 가지, 이 아니다를 예수에 관하여 이 정통교리가 선언한 겁니다. 자, 박진영의 예수론을 봅시다. 복음을 얘기하니까 성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두 군데를 살펴볼 텐데, 제1일차에 51분 10초와 53분 48초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가계도를 써놓은 건데요.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여러분 누구를 신격화 우상화하려면 족보부터 조작해야 되거든요. 증조할아버지께서 가랑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셨고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굴 우상화할 때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이런 집안 망신이 없어요. 너희 할아버지께서 며느리랑 잠자리를 하셔서 너를 낳았단다. 당장 지워버려야죠. 예수님을 신격화할 거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요 창녀예요 여러분. 너희 증조할머니께서 창녀셨단다. 이게 신격화라고요? 이게 우상화예요?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유대인은 우리나라처럼 단일민족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방인 피가 섞였다? 자, 이제 피크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랑 솔로몬이에요. 아, 여러분 그냥 이거 좀 안 써도 되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다윗은 우리아라는 사람,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인인데 이 사람이 전쟁터 나간 사이에 아내를 데리고 잤어요. 그거를 사실대로 써놨어요. 왜? 우상화하거나 신격화하거나 변질시킬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족보는요, 이런 창피한 족보가 없어요. 이게 신약성경 시작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라고 우상화를 했다고요? 누가 우상화를 이렇게 해요? 글쓴 이들이 어떤 태도로 썼는지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누군가를 신격화, 우상화할 생각이라면 족보부터 조작한다. 몇 번 강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얘기가 글쓴 이들의 태도, 마음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자, 그런데 글쓴이의 태도가 무언지, 마음이 무언지 여기서 분명히 얘기 안 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박진영 씨가 신격화, 우상화라는 용어를 썼을 때 이걸 왜 썼는지 분명히 안 밝히죠. 그러니까 아, 별 문제 없네. 예수를 신격화했다. 이런 말 안 했잖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박진영은 아마 그걸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통 교리를 익힌 성경 교사라면, 그리고 정통 교리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체득을 한 교사라면 마태복음 1장 이 본문을 가지고 신격화 우상화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 신격화라는 용어를 씁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 이건 약속대로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신격화할 생각이 없다, 우상화할 생각이 없었지 않느냐, 이 용어는 사실은 뭐를 암시한 거냐면 이 박진영의 마음속에 예수는 보통 사람이다. 예수는 피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의심할 합리적 의심의 단초가 됩니다. 복음 세미나 제 3일차 55분 58초서부터 56분 42초 조금 긴데 요 부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가 들어가지 않은 한 아이가 출생한다. 남자랑 잠자리를 해서 출생하는 게 아닌 어떤 아이가 출생한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750년 있다가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저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임신을 했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건데 남자랑 자서 갖게 될 게 아니야. 우리 피가 아니에요. 우리 피가 아니에요. 이 저주받은 흙의 피가 아니에요.
레위기 17장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기원전 1500년경에 쓰여졌어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하나님이 내가 피를 주겠다고 돼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혼입니다. 인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영, 혼, 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육은 뭐 맨날 나쁜 생각하는 거고 이 영은 하나님 찾는 양심 뭐 이런 선한 거고 가운데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이걸 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혼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너희 혼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할 거야. 어떻게? 내가 피를 줄 거야. 하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형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럼 피가 있다면 누가 있었겠죠? 아들 하나님이겠죠. 그죠? 아들 하나님은 형체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피를 준다고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피를 준다는 건 헌혈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피 흘림은 다 죽음을 뜻해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피가 아니다. 저주받은 흙의 피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피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피다. 그렇죠? 피는 죽음이다. 자, 그런데 요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 피가 아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흙의 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는 우리 피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뜻이 뭐라는, 뭐를 지금 가리키면서 한 얘기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혈관에 흐르는 피, 물질적 피, 빨간 액체 그 피,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관에 흐르는 피는 사람 피가 아니다라는 말이 분명하죠. 이 개념 분명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정통교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의 혈관에 흐르는 피가 사람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라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혈관에 흐르는 피가 인간의 피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라는 얘기죠. 정통교리에 어긋난 거예요. 그 이단이나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예수의 혈관에 흐르는 피는 사람 피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대속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혈관에 흐르는 피가 사람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 하늘에서 가져온 피라고 한다면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에게 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을 돌립니다. 이게 재정이에요. 은근슬쩍 비유를 썼어요. 비유를 쓴 겁니다. 위에 1, 2, 3번은 혈관에 흐르는 피를 얘기한 거예요. 1, 2번 혈관에 흐르는 피를 얘기하고 3번도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 속에 흘러다녔던 그 피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가져온 피다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혈관 속에 있는 피인데 그건 우리의 피와 다르다라고 하는 정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한 거 은근슬쩍 재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건드린 거냐면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뭔가 하자를 일으켜버린 겁니다. 지금 박진영 씨가. 이 동영상의 마지막에 레위기 17장 11절을 언급을 합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라고 얘기할 때 이걸 근거구절로 얘기합니다. 내가 피를 준다고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피를 준다는 건 헌혈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피 흘림은 다 죽음을 뜻해요. 레위기니까 문맥에서의 의미는 몸을 가진 존재,
몸속에 생명을 가진 존재에서 그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피를 흘렸으면 그건 죽는 거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 뒤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 위에 흠정력, 킹제임스 흠정력도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라고 했어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라고 한 것은 죽음을 준 겁니까? 번제물에 생명을 주고 죽이도록 하고 그 피 흘리도록 하고 그 피를 번제단 밑에 쏟고 하도록 한 것, 이 제도를 허용한 것이라는 뜻이 이 문맥에서 아주 분명한 겁니다. 흠정력을 보면 육체의 생명이고 혼들을 속죽해 했다. 개역 성경에는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라고 할 때 생명을 위하여는 살리기 위해서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주기 위하여, 계속 살아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거를 흠정에서는 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래요? 이게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정의를 하면 네페시는 혼이 맞아요. 단순하게 네페시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혼으로 번역해라. 이것이 세대주의적 문자주의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이게 정확하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개역 한글은. 근데 여기서는 왜 생명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 히브리 단어 네페시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모조리, 소울로 번역했으면 이 나머지가 없어져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은 네페시를 소울로 번역한 게 475군데입니다. 그런데 라이프, 생명으로 번역한 데도 117군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동수 목사도 네페시, 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번역을 해도 옳을 경우에는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이 이야기는 왜 하게 됐느냐면 영혼육 3분설로 설명하면 2단이 되니까 은근슬쩍 2분설적 설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럴 때에 쓴 용어가 네페시가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느껴지면 사람으로 번역해라 하는데 실제로 person, 사람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 29군데, mind로 번역된 것이 15군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혼으로 번역하는 것만 맞고 지금 레위기처럼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은 틀리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게 킹제임스 성경 자체에서 이런 식의 용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숨기니까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